사장님 도와주시겠어요? 사장님 왜 1에서 3인데 1에서 1밖에 못하냐라고 얘기를 하는 건 체중을 반밖에 못 실어요. 그래서 균형 자체가 깨져요. 선생님, 라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균형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가 흔들림이 보였고 우리 스웩 시스의 두 번째 동생분 동생분은 알아 선생님 가장 기초적인 배드가 낮아야 수직의 힘을 쓸 수 있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직의 힘이란 내 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맞추는 거거든요. 배드의 높이는 1년차가 넘으면 필요가 거의 없어요. 까치발을 들어서 수직을 입는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경우에 이렇게 넣죠. 이렇게 넣었을 때 엉덩이 위치에 따라 힘이 밑으로 가느냐 수평으로 가느냐 위로 가느냐 달라져요. 이 손 동작으로 칩니다. 엉덩이를 보고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격이 띄어져 있으니 허리가 구부정거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고 나면 골반이 틀어지고 어깨가 아프다. 그러니까 견갑 자체가 말린다는 거죠. 쳐다보고 오세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봤을 때 그대로 치려는 이 손 자체가 밑으로 뻗어 있는 게 있고 위로 하늘을 보고 있는 게 있죠. 하늘을 볼 땐 힘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바깥쪽으로 빠지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렇게. 가서 근육을 딱 잡아. 포인트를 잡았어. 흔히 얘기하는 트리거 포인트의 시작점을 착 찾죠. 그래서 쓰다듬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데 골반의 위치를 봤을 때 흔들어주면 좌측이냐 우측이냐 뭐라고 얘기할까요? 덜 흔들리는 데가 있어요.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좌측 우측이면 좌측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측을 쓰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 방향. 내가 우측을 쓰면 좌측이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 근데 나중에 우측까지 오면 양쪽에 다 무너진 거예요. 선생님 같은 경우 좌우측에 지금 승모근 자체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추 자체가 시점 꺾여 있어요. 그래서 엎드려서 수직의 힘으로 모지로 트리거 포인트를 찾는 건 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본인은. 받을 때. 자, 우리 라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까 올라갔죠? 그죠? 근데 위치를 잘 못 잡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가 떨어. 그게 떨어요. 왜냐면 균형을 못 맞춘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미추 부분을 오른손 수근으로 잡고 좌측의 수근을 경추 7번을 잡아 놓고 좌우로 만든 다음에 균형을 찾아야 돼요. 예. 그래서 양쪽 수직을 태극권 하듯이 하나, 둘, 셋 해서 눌러줄 때 바로 겹치면 이게 동작이 힘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이쪽에 견갑에 기립근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내 방향이 앞으로 쏠릴 때는 이쪽에 축이 실려서 근육을 돌리는 형식의 건식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어깨 라인과 척추 그리고 경추를 보호할 수 있다. 뭐 강승 원장님이 어떻게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은 그분의 스타일이 뭐고 저는 제 스타일은 최소한 테라피스트가 가장 몸이 건강해야 한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어깨가 쫙 펴져 있죠. 이렇게 구부리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 테라피에서도 늘 적용을 시키기 때문이죠. 자, 오른 다리에 이렇게 치면 어디가 압박이 가는 걸까요? 좌측골. 자, 눈골 맨 끝부분이죠. 눈골, 흉부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놓고 양쪽 모지를 꽂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잡는 자세. 뭐 영상을 드리긴 하겠지만 그래서 흔들어서 눕는 동작이 바로 리듬을 타는데 가장 좋은 동작이에요. 뭐 경험들이 조금 있으면 해보실 건데요. 기립근을 통해서 견갑을 통해서 경추의 대흉근까지 잡을 수가 있어요. 앞판을 통해서 대흉근 가슴 쪽까지 잡을 수 있다. 앞으로 돌아보시겠어요? 자, 앞쪽에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 아까 똑같은 자세로 하게 되면 힘이 들어가니까 아파하겠죠. 선생님이 이 자세로 가요. 이 자세로.
차라리 이럴 거면 아까 얘기했죠. 밑추를 잡는데 성기죠. 성기 위에 단전이죠. 단전을 잡고 명치를 잡고 위치를 만들어서 그대로 꼬은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면서 복부 쪽에 단전보다 복부가 풀어지면 경추가 풀립니다. 뭐 어렵겠죠. 이따가 받아보시면 알아요. 이 복근 쪽 내장기를 풀어줬을 때 즉각 반응이 오는 것이 무엇이냐? 혈색입니다. 혈색이 돌아와요.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깨가 두껍죠. 그리고 활배근이 발달이 되어 있고 무게를 드는 운동을 많이 하거나 그런 뭐 이런 순발력을 가진 운동을 하진 않아요. 이분의 몸은 예. 느려요. 예. 그래서 늑골, 양쪽에 늑골이 몇 개죠? 24개 끝부분이죠. 이 끝부분을 잡을 때는 저와 같이 잡아놓고 명치를 잡아서 주물러는 식으로 가야 돼요. 근골을 잡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죠. 여러분들은 둘이 근골을 잡는 게 익숙해져 있어요. 근골을 잡으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여기서 수직 수평으로 눌렀을 때 발이 밀려요. 밀린다고요. 이렇게 이건 그대로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예 반대로 어떻게 그럼 3단계를 통해서 근육 자체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펴집니다. 바깥쪽 똑같아요. 잡아놓고 2번, 3번 옮겨놓고 이렇게 하면 5분 안에 다리가 풀립니다. 이게 뭐 실습생 한번 와서 해볼까요? 저요? 그쪽 다리요. 혹시 본인의 스타일로 한번 해봐요.